상추들 상하이 이성훈 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아 오늘 또 레고 할 겁니다. 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연길보미 스튜디오에서 아주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기해가지고요. 저 정정당당하게 딴 겁니다. 제임스 본드 애스턴 마틴 DB5입니다. 짜잔! 이야 멋있죠? 일단은 차가 그냥 다 회색이야. 또 레고는 사실 실제로 만들어봤을 때 이 실물이 또 깡패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가격대는 좀 비쌉니다. 정가가 24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캠퍼밴, 미니쿠퍼 이런 것들이 139,900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본드카, 애스턴 마틴 뭐 그런 로열티를 좀 줬으면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아무튼 그래서 요거 한번 얼마나 걸릴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저녁 9시 22분입니다. 25분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리에이터 시리즈 16세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뭐 요렇게 애스턴 마틴 자동차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고 뒤에 튀어나옵니다. 뭐가 올라갑니다. 뭐 바뀝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전에 제임스 본드 영화부터 최근에 나왔던 영화 두 편 정도인가요? 저 거기에 이제 본드카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5분 전까지 봉지를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번호가 있네요. 연길범이 그 레고 초보자들이 비슷한 브리케스의 캠퍼밴을 3시간 45분 만에 조립을 했습니다. 정말 레고 매니아 분들이 캠퍼밴을 2시간 15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2시간 반 만에 조립을 한번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반이면 얼마나? 11시 55분까지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1분 정도 여유가 없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시 25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봉지 뜯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2시간 반 만에 한번 여유 있게 천천히 봉지별로 나누고 색깔별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넓게 넓게만 펼쳐보면 이미 하나가 지금 어디 날아갔죠? 자, 이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19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있어. 아 어디 갔어? 주셨나? 목소. 여기다. 자 깔끔하게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정확히 12시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긴 하죠. 제가 만약에 12시가 넘게까지 이 레고를 조립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레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라이브로 해야 더 재미있는데 주작 없습니다. 이거 주작하려고 아날로그 시계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이 디지털 시계가 지금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계 이거밖에 없어서 보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요? 핸드폰으로 지금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30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요거 한번 설명서 보여드릴게요. 설명서 이런 식으로 아 옛날 자동차들 이런 잡지처럼 실제로 요건 좀 동글동글한데 살짝 좀 각진 모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레고로 표현을 했습니다. 라고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요. 예, 굿럭이네요. 굿럭. 행운을 빈다죠. 예. 1번 봉지로 요 정도, 2번 봉지로 요 정도, 3번 봉지로 요 정도, 4번 봉지로 이렇게 완성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상훈은 2시간 반 안에 애스턴 마틴을 조립할 수 있을 것인가? 레고를 걸고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됐나요? 다 돼가요, 다 돼가요. 10초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여유 있다, 여유 있어, 상훈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그냥 초보 때까지 어떻게 안 되겠는데. 생각보다 와씨. 아씨. 똑같은 거 두개 만들었다. 아, 아니다. 이거 다행이다. 재밌게 조립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하려고 했더니. 우리의 마음도 좀 알겠고 결합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간다고? 이걸로 결합을 시킨다고?
아야. 힘이 세한데 뭐가 많이 남은데?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왜 이게 비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어디야? 아 여기구나. 됐다. 자, 이제 끝났고. 30분에 한 봉지면 뭐 나쁘지 않죠? 네 봉지에 2시간 있는 얘기니까. 이거 잘 보아야 돼. 하다가 봉지 여기다가 뭐 하나 들었는데 그냥 던져버리면 나중에 이거 꼭 그 봉지에 나. 이게 이렇게 맞는다고? 말이 안 되는데? 오? 일단 패스, 패스. 살짝 당황스럽네요. 오우씨! 안 보여. 2시간 반 너무 내고 주겠다 해놓고 충분히 2시간 반 안에 끝냈어. 근데 일부러 조립을 안 해. 레고 주려고. 아, 2시간 32분 걸렸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레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안 되지? 아씨, 오아씨. 아마추어적인 실수. 이게 레고를 몇십 년을 해도 헷갈린다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이 기쁨. 이걸 송영기 광고는 모른단 말이지. 아유, 멍청이들. 아주 이게 여기 들어간다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딱 맞다고? 딱 안 맞네요? 아, 네, 내 실수야, 내 실수야. 그래, 그럼 그렇지. 레고가 이렇게 흐트로 만든. 나왔습니다. 여기에 딱 꽂아줄 때 기가 막히잖아.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오, 이렇게 하고, 오, 두 개를. 알았어. 미친 놈 아닙니다. 오이야. 오호, 오. 이게 의자였어. 한쪽을 딱 만들면 반대쪽은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2번 봉지 조금 안 끝났습니다. 얘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얘 조금 빨리 돌리다 보면은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줘야 돼. 정확하게. 근데 어디 문에 어디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디다 놓은 거야? 야, 여기서 시간 다 허비한다. 없어, 없어. 일단 패스. 본체 아랫부분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오, 2시간이 하겠는데? 지금부터는 좀 뭔가 엔진이나 뭔가 부속품들 조금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섹션인 것 같아요. 조금 스피드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부품들이 이제 큰 부품들을 하다가 좀 잔 부품을 하니까 확실히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리네요. 그래도 뭐 시간 안에는 아유 뭐 거의 봉지 다 썼는데요 이제. 아유, 2시간 만에 될 뻔했네. 이거랑 어떻게 맞죠? 잠시만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일단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면서 나는 프로다를 외치며 야, 이게 많이 이렇게 돼야 뭐가 문제인가? 얘는 왜 덜렁덜렁 떠있니? 이 안에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아씨.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뭐 여유 있는데 뭐 침착하게 보면 되지 뭐. 야, 그래. 이건 해결된다. 또 뜯어. 와, 여기서 변수다. 야, 씨. 어떡할래. 이걸 안 꽂았어. 이걸 안 꽂았는데, 이거 못 꽂아. 등급 상황입니다. 우와. 이게 그냥 일반 자동차 조립이랑 다르게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기믹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테크닉 느낌이에요. 실제 테크닉은 아니지만 뭔가 테크닉처럼 많이 만져줘야 되는 제품이네요. 오와와와와. 야, 이게 한번 케이스를 이루니까 부품이 별로 없는데도 안 보인다. 아하야.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은데? 와, 미치겠네. 사실 마지막 4번 봉지 들어갑니다. 원래 시간이 좀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헤드라이트 부분에 뭔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시간을 거기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조금 서두르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어가 레고 타이어랍니다. 타이어 1등 회사 레고. 오, 야, 이거 시간이 빠듯한데. 큰일 났네. 우와, 씨. 안 보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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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분 남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지금 뭐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1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8분. 6분 남았습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0초,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몇 분입니까? 지금 정확히 시간이 12시 정각이고요. 딱 맞게 사실 이 부품이, 이 부품들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부품들이에요. 자동차 조립으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6개 부품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레고를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빠르게 요거는 공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에스턴 마틴 DB5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턴 마틴 DB5, 이 007 제임스 본드 카로 유명하고요.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그렇죠? 길고 이런 식으로 이런 디테일 진짜 예술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바닥별로 안 궁금하지만 바닥도 이렇게 생겼고요. 뒷편도 제가 보통 리뷰해드렸던 자동차 6대와는 조금 다른 게 이 안에 좀 숨겨진 기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뭐 트렁크 열고 본넷도 열고 문짝 열어서 뭐 이제 안에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뭐 그거 당연히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안에 엔진들 뭐 이런 약간 냉각수 느낌의 뭔가 그죠 호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디테일은 얘가 이렇게 살짝 앞으로 밀려서 살짝 당겨주면 이렇게 여기 구멍들이 맞아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살짝 유격이 생기죠? 안으로 밀어줘서 딱 맞게 이런 디테일들은 굉장히 잘 표현해줬고 최첨단 장치들이 있을 법한 운전대가 내려가 있네요. 운전대 올려주고요. 이게 이제 라디에이터잖아요. 라디에이터 같지만 요거를 제가 여기 옆에 바퀴를 돌려주면 짜잔 돌아서 레이더 추적이 될 수 있게 와 이렇게 하면 에어컨입니다 하고 있다가 돌려서 이런 식의 뭐 기믹들 기어봉 있잖아요. 기어봉이 움직이는 메시지를 실제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라이트 총 또 요 안에 보시면은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그냥 문이지만 여기는 수납함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려요. 아, 요 안에 비밀 전화기가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가 옛날 차니까 핸드폰이 없을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네, 전화기를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자동차들은 이제 요거를 그냥 문고리로 문손잡이로도 이제 회색으로 해서 표현을 했는데 빨간색인 거 보니까 전화기가 확실한 것 같고요. 트렁크 당연히 열립니다. 트렁크 이렇게 열리는데 뭐 트렁크에는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여기 정체물을 뭔가 두 개가 있죠. 요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고 되게 놀라운 건 이 번호판이 바뀝니다. 네 가지로 앞에도 똑같네요. 그렇죠? 앞뒤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앞뒤 번호판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모든 게 뭐 방탄이겠지만 이거 탁 돌려주면은 한 번 더 이중 방탄. 네, 에스턴 마틴 방탄 유리야 이 자식아 딱 하는 거죠, 그죠? 와, 요것도 멋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재미있는 기믹은 탈출 기믹이에요. 이 자동차가 얘를 당겨줍니다. 얘를 이렇게 당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무줄이 아까 초반에 들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열리죠. 탈출한다. 사람이 탔는데. 하하! 얘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당겨주면 많이 당겨져요. 여기서 탈출하면 어떻게 되냐? 하하! 자, 이렇게 해서 탈출한다, 탈출합니다 해서 의자를 탁 당겨주면 의자가 우와! 이렇게 아, 요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기고 요 톱날이 나와 있죠? 이게 또 지나가다가 자동차들이 옆에 와서 막 이제 부딪히려고 하면 이 톱날을 탁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또 됩니다. 하나 둘 셋 뿅! 와 쥐잉 하면서 얘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 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와 하면서 여기를 갈가볼 수 있죠. 와 이렇게 예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트렁크에 있던 거 그냥 꺼내가지고 여기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뭐 그것까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놀고 나머지 트렁크 안 잃어버리게 여기 다시 꽂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2시간 반 동안 실제로 조립까지 해보면서 오늘 리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진짜 여러분 뭐 선물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한 거 아닙니다.